2023 화승배 전국 볼링대회 전국체전 남자대학교 대표선수 평가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경기 결승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최은도 선수가 올라왔고요. 김경민 선수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최고 출신이고요. 동명대학교 1학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창호 선수, 박희성 선수를 꺾고 올라온 최은도 선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경기째 최은도 선수를 만나네요. 자, 1학년과 2학년의 맞대결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네. 자, 김경민 선수가 먼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78cm, 구력은 5년. 특이하게 투핸드 볼러고요. 네. 15파운드의 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의 1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자, 볼 쐈습니다. 확실히 이 두 손의 파워를 전달하는 좀 파워풀한 샷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중고등학생 또 초등학생들 사이에 트렌드 볼러 선수들이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제 두 손으로 저렇게 많은 회전을 만들어내면서 치는 모습이 좀 이제 장점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회전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정확도가 살짝 떨어지는. 떨어질 수 있다, 정확도가. 네. 최현도 선수의 1프레임이고요. 1프레임. 네. 9개 핀, 10번 핀이 남아 있습니다. 최은도 선수 이제 세 경기째 맞으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변하는 레인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에 투핸드 김경민 선수 독보적인 실력으로 지금 1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던 선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은도 선수도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지금 최종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네, 마지막 경기를 치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최은도의 1프레임. 우측에 남아있는 10번 핀을 처리해냅니다. 나이스 커버. 자, 동명대학교 선수들 4명이 오늘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선전에서는 이제 경상대 선수들과 함께 부산에는 경상대와 동명대 총 두 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경상대 선수들과 예선전 3차전을 펼쳤지만 이번에는 이제 동명대 선수들 총 4명이 최종 선발이 되면서 올 104회 전국 체전에 이제 단일팀으로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자, 최은도 선수의 2프레임. 첫 번째 투구 그 결과는 센터 쪽에 5번 핀이 꿋꿋이 끝까지 쓰러지지 않습니다. 9개 핀을 처리합니다. 지금 크게 이제 라인의 변화는 없습니다. 최은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핀이 빠지지 않으면 이제 한두 쪽 정도의 이동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크게 이제 라인을 이동할 이유가 없는 게 뭐 핀이 심하게 빠지지 않거나 사이드에는 뭐 10번 핀이 계속해서 쓰거나 하는 문제는 없었거든요. 자, 일단 5번 핀 초구볼로 5번 핀을 처리해내고 있습니다. 자, 1프레임과 2프레임 모두 9개 핀 그리고 나이스 커버. 이어지는 2프레임 김경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현도 선수가 지금 이창호, 박희성까지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내 경기를 갖고 갈 거다 약간 이런 의지가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생각대로 풀리진 않았던 1, 2프레임이었습니다. 네. 자, 김경민 선수의 2프레임 더블 찬스. 그렇죠. 지금 원지는 넣지 않고 중략지만으로 볼을 컨트롤합니다. 백스윙이 갈 때 왼손이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양손으로 강력한 회전을 만들어내죠.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전국대회 나가면 이제 최근에는 투핸드 볼러들이 독보적이에요. 네, 이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장점. 네, 그리고 회전과 스피드를 한 손보다는 조금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많이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확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네. 자, 김경민 선수가 3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키 찬스고요. 근데 이 선수 뭔가 정확도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주 섬세하게 볼을 친다는 느낌이 충분히 드는 선수입니다. 자, 3프레임.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터키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최은도 선수와 거의 비슷한 앵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큰 앵글. 하지만 오. 어떻게 보면 파괴력은 좀 더 강한 느낌. 네. 네, 충분히 나죠. 확실히 힘 전달이 조금 더 많이 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이제 4프레임을 맞게 되는 최은도 선수입니다. 오늘 뭐 볼링장은 파이팅은 넘치네요. 맞습니다. 또 동명대 선수들이 많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응원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최은도 선수의 4프레임. 자, 아직 스트라이크가 없는데요. 이번엔 와 어. 10번 핀. 자, 이번에도 10번 핀이 서 있습니다. 네, 원쓰리로 진입하는 데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사이드에 10번 핀이 쓴다면 최은도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예. 이제 스탠스를 살짝 뭐 한쪽 정도 올리거나 내리거나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예. 보호를 또 빠르게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경기째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예.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강적 김경민 선수를 만나가지고 예. 뭔가 이제 파격적으로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3프레임 10번 핀. 어우, 스피어 처리가 굉장히 예. 빠르게 장풍을 쏘듯이 네. 자, 스피어 처리를 해냈고 자, 김경민 선수가 5프레임을 준비하고 있고요. 투핸드 볼러가 확실히 파괴력은 있지만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4프레임에서 약간 그런 모습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의 5프레임. 아, 선수가 인기가 많나 봐요. 친구들이 굉장히 열렬히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죠. 자, 김경민 선수의 5프레임. 번째 투구입니다. 그 결과는 아 두껍네요. 살짝 조금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아홉 개 핀이 처리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큰 앵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약간 미세하게 두꺼운 차이도 다음 프레임에 이제 한두 프레임 지나면 이제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네. 이동을 하거나 조정을 해줘야 돼요. 자, 김경민 선수의 5프레임 두 번째 투구. 좌측에 핀 하나를 처리해냅니다. 자, 전국체전 남대부 대표 선수 평가전 결승전 경기 1학년 김경민 선수 그리고 2학년 최은도 선수가 맞붙고 있습니다. 최은도 선수의 5프레임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아직까지 스트라이크가 없이 5프레임을 맞고 있습니다. 최은도의 5프레임 첫 번째 투구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계속해서 10번 핀이 빠지지 않았던 최은도 선수인데요. 지금 살짝 더 바깥쪽으로 뽑아낸 듯한 느낌 아니면 조금 더 이제 스탠스를 내린 느낌이 듭니다. 예. 10번 핀을 이제 빼야지만 이 점수가 만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죠. 동명대학교 선수들이 굉장히 좀 인상이 선한 선수들이 많네요. 맞습니다. 특히 올 신입생 선수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볼거리도 다양했던 게 뭐 투핸드 볼러도 있고 맞습니다. 왼손 볼러도 있었고요. 왼손 볼러도 있었고요. 네, 또 크랭커 볼러 아주 앵글이 큰 볼러의 네. 샷도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는 내내 지루함이 없는 그런 네.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김경민 선수가 6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걸어놓고 7프레임 다시 한번 더블 찬스를 맞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중한 모습. 맞습니다. 7프레임 더블 찬스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네, 투핸드 볼러의 또 특징 같은 경우는 어프로치 동작의 스텝의 스피드를 통해서 볼 스피드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거든요. 예. 리듬감을 충분히 살려서 이제 어프로치 동작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이상적으로 김경민 선수 지금 연습을 잘하고 있는 선수같이 느껴져요. 예.
자, 더블을 만들어냈던 김경민 그리고 최은도의 7프레임으로 이어지는 이번 경기 7프레임 첫 번째 투구입니다. 그 결과 스트라이크. 핀차가 두 프레임 정도 김경민 선수가 앞서 나가는 가운데 예. 이제 또 더블을 기록했기 때문에 김경민 선수가 세 프레임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하지만 최은도 선수 일단 스트라이크 하나 쳤고요. 여기서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연결을 한다면 한번 잡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김경민 선수의 8프레임. 터키 찬스를 원투로 넘어가는데요. 센터 쪽에 5번 핀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자, 김경민 선수와 최은도 선수의 결승전. 이제 남아 있는 프레임은 두 프레임. 자, 김경민의 8프레임 두 번째 투구. 센터 쪽에 핀을 처리하면서 나이스 커버. 뭔가 투핸드 블로라고 해도 핀이 하나 두 개 남아 있으면 뭔가 한 손만 써서 스팟 처리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진 않네요. 네. 계속해서 이제 뭐 동작 자기 동작이기 때문에 그 동작은 네. 네. 그 동작으로 일정하게 이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국체전 남자 대학부 대표 선수 평가전 결승전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김경민 선수의 9프레임. 첫 번째 투구고요. 첫 번째 투구 그 결과는 스트라이크. 자, 10프레임을 9프레임 스트라이크로 준비하는 김경민 선수였습니다. 네. 뭐 차분하게 맞습니다. 뭐 빠지는 것 없는 그렇죠. 딱 모범생의 모습이 담긴 이전에 스트라이크. 이제 박희성 선수가 생각이 예. 나는 약간 네. 좀 그런 샷인 것 같아요. 박희성 선수가 조금 더 예의를 많이 차리는 느낌이고 김경민 선수는 예의는 바르지만 할 건 하면서 또 할 네. 말은 하는 스타일. 최현도 선수의 9프레임입니다. 9프레임 스트라이크를 기록합니다. 아, 핀차 지금 40핀, 40핀 최은도 선수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프레임이 한 프레임입니다. 네. 지금 두 선수를 꺾고 최종 결승전에 올라온 최은도 선수, 김경민 선수를 만나서 초반에 좀 풀리지 네, 않았었거든요. 맞습니다.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더블 찬스입니다. 뭔가 투핸드 볼러는 사실 많이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좀 네. 신비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동작이 워낙 이제 스트라이크로 네. 좀 독특하고 튀기 때문에 네. 시선을 이제 끌 수밖에 없거든요. 부산에서 아직까지 투핸드 볼로 이제 이름을 크게 날린 선수들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김경민 네. 선수가 이제 그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그러게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최근에는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친구들은 투핸드 볼러가 많기 때문에 네. 미래에는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김경민 선수의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입니다. 터키 찬스. 굉장히 차분함이 이 선수의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9개 핀 센터 쪽에 5번 핀이 서 있습니다. 2023 화승배 전국 볼링 대회 전국체전 남자 대학부 대표 선수 평가전 결승전 경기입니다. 김경민 선수가 마지막 투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5번 핀을 처리하면서 스페어 처리를 깔끔하게 합니다. 234점을 기록하게 되는 김경민 선수였습니다. 자, 결승전 경기 김경민 선수와 최은도 선수의 맞대결. 김경민 선수가 234점을 기록하면서 결승전 네, 우승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승패를 뭐 굳이 따지기 위해서 만든 자리는 아니었지만 선수들의 이제 실력을 아주 엿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동명대 볼링팀이 빠르게 최근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충분히 이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선수들 뒤에는 또 이승영 총감독과 또 신중훈 감독의 오랜 시간 공들인 남다른 또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예. 올 최전에서도 오늘 출전한 이 선수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하는 동명대학교를 응원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10월에 있을 전국체전에서 멋진 성적 그리고 부상 없이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이어가기를 바라면서 중계방송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에 김경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더 즐거운 경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